시간에는 이제 그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 참 뭐 전교 1등 수석을 하면서 명문대학 진학이 유망한데 나중에 조용한 경우가 있죠. 떨어졌다 이거죠. 이제 그런 그 의외의 결과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보의 출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널뛰게 하는 경우가 있죠. 성적이 어떤 시험을 잘 보고 어떤 시험 못 보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실전에 아주 강한 스타일이 있고요. 또 약한 스타일이 있죠. 주변에 보면은 작은 시험에는 강한데 큰 시험에는 약한 스타일이 있고요. 또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영어 회화를 시작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금방 실전에서 활용을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영어 공부에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쭉 보시면은요, 재밌는 게 있어요. 소심 대 대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소심한 사람들이 성적 기복이 크고요. 그 다음 실전에 약하고 회화에 약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소심한 사람들이. 반면에 대범한 사람은 이제 그런 현상들로부터 비교적 좀 자유롭게 벗어나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초콜릿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초콜릿을 먹으면서 단어를 기억하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 기억력 테스트를 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초콜릿을 먹으면서 외운 단어는 초콜릿을 먹으면서 시험을 봤을 때 잘 기억을 해요. 예.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겠죠. 또 한 가지 이태리에서 잠수부를 상대로 한 기억력 테스트를 했는데 잠수부니까 물속에 들어가 생활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단어를 외우게 해요. 그러고 나서 물속에서 시험을 보고요. 물 밖에서 시험을 봐요. 그럼 묘하게도 물속에서 외운 단어는 물속에 있을 때 잘 기억을 해내요. 물 밖으로 나면 한 50% 정도 기억을 못해요. 또 거꾸로 똑같은 잠수부인데 물 밖에서 단어를 외우게 하고요. 시험을 물 밖에서도 보고 물속에서도 봐요. 그러면은 자신이 공부할 때 조건과 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봤을 적에 좋은 결과가 나와요. 자, 이런 일들이 왜 발생을 할까? 제가 연구를 좀 해보니까 사람의 머리가 제가 이전 강의에서 그런 말씀들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재활용 가치라는 말을 제가 대단히 강조했죠. 우리가 아무리 시험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느끼기에 본인의 머리가 그 정보는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재활용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두뇌가 중간에서 폐기처분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재활용 가치가 핵심인데 이 재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분류하는 시스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안정 내 긴장. 그러니까 정보를 처음에 입력을 할 적에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입력된 정보하고요. 긴장된 상태에서 입력된 정보를 분류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는 거꾸로 보면은요. 재활용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제가 지금 갑자기 길을 가다가 깡패를 만나가지고 도망가고 있어요. 뭔가 판단을 내려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목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정보는 어떤 정보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제가 그와 유사한 상황이 있죠. 유사한 상황에서 얻은 정보가 가장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상황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학생들은 이제 고향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퇴색되어 있는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요. 고향을 가게 되면은 갑자기 많은 생각이 나죠. 그런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그죠? 꼭 고향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편한 곳을 가게 되면은 오래간만에 가게 되면은 많은 생각이 납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상황 속에서 입력된 정보는 비슷한 상황이 되니까 강하게 활성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라벨 효과 2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어떤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그 정보에 대한 본인의 태도가 라벨처럼 붙는다 그랬죠.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의미가 있다, 없다. 라는 것들이 라벨처럼 그 정보에 달라붙어 있다 그랬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어떤 심리 상태, 상황, 그리고 심지어는 시간대까지도 제가 볼 때에는 그 정보와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정보가 일치될 적에 출력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실전에 강한 친구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시험 볼 때의 심리 상태와 평소 공부할 때 심리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실력대로 시험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이제 실전에 약한 친구 같은 경우는 시험 볼 때는 소심해. 예, 긴장이 되는 거죠. 평소에는 안정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상황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출력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주 대단히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다가 시험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종종 이런 경우에도 나와요. 대단히 대범한 스타일이야. 근데 묘하게도 몇 가지 악재가 겹치면은 시험에서 갑자기 긴장하게 돼요. 쉬운 문제가 갑자기 안 풀리는데 몇 문제가 그렇다거나 이렇게 되면 갑자기 긴장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 그건 뭐냐면은 자신이 평소에 공부한 심리 상태나 상황이나 시간대하고 등등 해서 어떤 정보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 부분과 시험 상황이 너무 갑자기 달라진 거죠. 상황이 달라지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장되어 있는 정보 중에서 그 상황, 긴장된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만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 예. 근데 평소에 공부는 우리가 긴장해서 하나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지요. 그렇죠. 자. 이런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소심한 사람들은 미리 예방할 수 있거든요. 소심한 사람은 자기가 시험 때 가면 긴장한다. 평소보다는 더 긴장한다. 라는 것들을 알고 예방할 수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보면은 이 맥락 효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보통 대부분의 경우가 마이너스입니다. 보통 보면은요. 그러니까 평소 실력 이상이 돼야지만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첫 번째. 자, 실전 같은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마음가짐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마다 다양한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쪽지 시험 있지 않습니까? 가볍게 퀴즈식으로 부르는 쪽지 시험도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은 긴장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험 결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보는 것과는 다르겠죠. 그 다음에 시간 제한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시험을, 중요한 시험을 보게 되면 반드시 시간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평소에 공부할 적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습성화돼 있다가 갑자기 시간 제한을 쫓기게 되면은 긴장하게 돼 있죠. 근데 평소 공부에서도 나름대로 시간 제한을 두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또 이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습성화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시험에서 아는 건데 틀렸다라는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보면은 대부분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안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자신이 보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가볍게 생각하고 실수를 해도 관찰하는 시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잘못된 습관이 들어버린 거예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실제로 쪽지 시험을 보더라도 그 1점이라는 의미가 별로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나름대로 실수를 예방하려면은 그 1점을 더 받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1점을 더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 다음에 환경.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시험 볼 때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참고서를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사전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리고 종종 어떤 시험에서는 연습장도 못 쓰게 하죠. 오로지 시험지와 필기구와 OMR 카드 정도밖에 허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환경에 적응된 사람과 평소에는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그런 환경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평상시에 공부를 할 적에 조금만 신경 쓰면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이게. 예. 마음가짐, 이거 진짜 중요한 시험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제한 두고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필수적이에요. 실전 리허설.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요, 일주일 정도는 생활을 똑같이 해야 돼요. 생활의 의미는 뭐냐면은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그 다음에 복장, 심지어 음식물까지도요. 수능 당일날 하게 될 것들을 예상해갖고 똑같이 맞춰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수능 당일날 적응이 돼 있어갖고 편하게 시험에 임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뭐냐면 환경. 특히 이거는 책상을 보통 얘기하겠죠. 평소에 실전 리허설을 할 적에 가급적이면 시험장 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놓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 제한. 여기는 원칙이 한 가지가 있어요. 마이너스 10% 원칙이 있어요. 자, 어떤 시험의 제한 시간이 100분이다라고 하면은요, 90분 동안으로 제한 시간을 줄이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상당히 스스로 긴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긴장하는 과정에서 공부한 내용이 정리가 되면은 시험 상황에서는 오히려 여유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고난이도 문제라는 게 있어요. 뭐냐? 실제 시험에는 난이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예상되는 난이도보다 난이도를 더 높여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실전에서는 상당히 쉽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공통적인 측면이고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상황이고, 본인 스스로가 쉽게 긴장한다, 시험 때마다. 이런 경우 있거든요. 좀 소심한 스타일. 좀 부정적인 표현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장점도 있어요. 성격이 좀 세심하죠. 남들 배려 잘하고. 근데 이런 쉽게 긴장하는 스타일 같은 경우는요,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뭐냐, 심호흡. 우리가 이제 긴장을 하게 되면은 그 호흡의 깊이가 낮아지거든요. 헉헉거리죠. 근데 숨을 깊게 하면은 사실은 일정 정도 안정이 돼요.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문. 주문이 뭐냐면은 남들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제 경험인데, 저희 때 이제 수학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왔거든요. 어렵게 나와가지고 제가, 재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문제 몇 문제 푸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행히도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저희 학교 같은 반 친구들이 몇명 같은 그 고사장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 중에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친구의 표정을 딱 봤습니다. 뒷모습을 봤죠. 표정을 본게 아니라. 그랬더니, 머리를 막 쥐어뜯고 있는 거야. 그 순간에 제가 딱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똑같이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딱 떠올리는 순간 제 마음이 차분히 안정이 됐어요. 다시 풀었거든요. 그래서 몇 문제를 맞췄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미리 준비한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 갑자기 문제가 어려워졌다. 안 풀린다. 이러면은요. 스스로 주문을 외울 수 있어야 돼요. 남들도 똑같다. 나만 그런 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좀더 공격적으로, 아, 남들이 어려워서 긴장하는데 나라도 좀 차분하게 안정이 되면 오히려 역전 찬스가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미리 준비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문제는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됩니다. 이런 긴장형 같은 경우에는. 예. 만약에,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있겠지만은 어려운 문제를 초반전에 몇 문제 만나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대부분의 경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머리가 하얘졌다. 갑자기.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특히나 수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듣기 연습이죠. 외국어와 언어의 듣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듣기 연습을 되게 강력하게 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해둬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그 시험을 무난하게 치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시험장 답사. 사실은 이건 좀 문제가 되는 행동이죠. 그죠? 수능 같은 경우는 고사장이 정해지면은 사실은 시험 당일날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떻게든지 알아내갖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자기가 앉을 자리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을 주변 환경을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대표적인 긴장형 중에서도 장수생이에요. 평소 실력은 대단히 뛰어난데 계속 시험 때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다가 결국은 시험장에 몰래 들어가서 진짜 그 분위기가 편해질 때까지 앉아서 눈으로 익히고 나와서 시험을 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 마음 편하게 시험에 전념할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그 맥락 효과라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성격이 대범하고 그 다음에 정통 실력파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애써 공부한 것들을 실전에서는 써먹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단서 효과예요. 단서 효과. 실제로 이런 얘기도 가끔 들으시죠. 본인도 하게 되고 아는 건데 틀렸다. 그리고 또 이제 시험을 보다 보면은 묘한 현상들이 하나 있어요.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는 안 떠오르는데 그게 어디 나왔는지는 기억이 나. 언제 배웠는지는 떠올라요. 아, 그책 어디 책 어디쯤에 있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나가다가 분명히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체가 안 떠오르죠. 나중에 떠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시험 때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러던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안다고 해서 기억나는 거는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일단 시험 공부의 목적은 우리가 새로운 정보, 시험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정보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차 목적이고 최종 목적은 뭐죠? 기억한 것을 시험을 볼때 문제를 풀면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필요할 때 탁탁 튀어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되게 많은 단어를 주고요. 단어를 외우게 했어요. 근데 A그룹에게는 단서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과일이라는 단서가 주어져요. 그리고 다양한 과일의 종류를 외우게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직물이다. 그럼 뭐 실크, 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직물이라는 단서를 주고 외우게 해요. 똑같이 외우게 했어요. A그룹과 B그룹. 단지 이제 1차 테스트에서는 A그룹은 단서를 줬어요. 네가 외우는 단어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단서가 몇 가지가 있다. 과일의 종류, 무슨 뭐 모의 종류라는 걸 단서를 준 거고요. B그룹은 그걸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성적 차이가 확 벌어졌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추가 학습을 시키지 않고요. 똑같이 다시 시험을 봤어요. 이제 그때 B그룹에게 단서를 줬어요. 예. 단서를 줬어요. 그때는. 그랬더니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단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거는 사람의 정보 검색 시스템이 쉽게 얘기해서 대단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자, 보세요. 키워드 검색과 전체 검색, 순서 검색.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정보를 찾을 적에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파일을 한번 찾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파일 이름을 알게 되면은요,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게 단서가 되는 거죠. 분명히 내가 원하는 파일이 컴퓨터 안에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파일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다 뒤져봐야 되죠. 그럼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일까요? 그렇죠. 이 키워드 방식이랑 대단히 효과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키워드가 없거나, 단서가 없거나, 아니면은, 단서를 못 찾거나 하게 되면은, 사실은 결과는 똑같은 거죠. 그 정보가 머릿속에 있다 하더라도, 출력이 안 되니까.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이거는요, 중요한 시험일수록 크게 의미를 발휘해요. 예. 제가 쭉 설명을 드릴 텐데, 특히 이제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의 차이예요. 자, 보세요. 다시 또 이제 수능과 내신을 제가 전면적으로 자세하게 비교를 해드릴 텐데, 일단 내신은 범위가 좁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검색의 범위가 좁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키워드가 있느냐 없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근데 반면에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지요. 당연히 검색 범위가 넓어지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얘기들이 종종 있죠.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 모르겠다. 아이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를 딱 받아들면서 내신이나 수능,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수능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뭘 묻는 문제이지?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검색 범위가 대단히 넓기 때문에 사실은 머릿속에 어딘가에 관련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단서가 없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별표 3개. 하루라도 빨리 고쳐라, 이런 얘기예요. 자, 수학 공부를 할 적이에요. 자, 단서가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 자, 외부는 무슨 얘기냐면요. 설명이나 해설을 말하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수학 공부하는 방법 중에 절대 해설을 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많이 듣죠. 그렇죠. 왜 그게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수학 문제를 풀 적에 자신이 공부한 수학 정보 있지 않습니까? 개념이나 공식이나 원리, 문제풀이법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그걸 끄집어내는 단서가 내부에 있다는 얘기는 뭐죠? 스스로 생각해내는 연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서가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그때그때마다 설명을 듣거나 해설을 보거나 그러면 요게 이제 결국은 뭐죠? 단서가 되는 거죠. 단서가 어디에 있죠? 외부에 있게 되는 거죠.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예. 물론 이제 여기서 무조건 문제 그 풀이나 해설을 보지 말고 생각이 날 때까지 뭐 하루든 이틀이든 붙잡고 있어라 이렇게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건 전 결코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수리 영역 학습법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단계별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외부의 단서를 내부로 끌어들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은 수학 실력이 대단히 뛰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 근데 결정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수학 실력이 별 볼일 없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잘 풀어. 어려운 문제. 척척 풀어내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 친구가 평소 공부를 할 적에 단서를 스스로 머릿속에서 생각을 통해서 끄집어냈느냐. 그런 연습이 잘돼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돼 있으면은 항상 이걸 참고한 친구들은 절대 실전에서 조금만 문제가 꼬여도 못 풀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 한 가지 영어. 이것도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전체라는 얘기는 다른 의미예요. 자, 독해 지문을 봤을 적에 자신이 전부 다 아는 내용들 뿐이에요. 단어 수걸 다 알아요. 구문도 다 파악이 돼요. 이런 상태에서 보통 독해 연습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항상 전체가 다 아는 게 단서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실전에서 갑자기 어려운 단어가 탁 튀어나왔어. 생소한 구문이 탁 튀어나왔어. 근데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영어 관련 정보들, 영어에 관한 공부 내용들을 끄집어내 내야 되거든요. 독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다르죠, 조건이. 그렇죠. 항상 모든 단어, 수거, 구문을 하나하나씩 하나씩 다 체크하고 메모해서 알게 된 상태에 독해를 한 사람들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걸 무시하고 일단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의미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단서를 찾는 방식이 다르겠죠. 조건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독해력은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단어를 모르는데 의미 파악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사람이 독해력이 뛰어난 거고요. 단어 암기를 통해서 독해력을 키우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평소에 공부할 적에 독해 실력을 끄집어내는 단서를요,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끄집어내는 연습이 되면 그게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단어를 다 미리미리 공부하고 나서 하면 안 된다. 특히나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중간에, 독해하는 중간에 사전을 보거나 질문을 하거나 기타 등등 모르는 단어를 해결하고 나서 독해라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러면은요, 실전에서 반드시 감점을 당해요. 예. 왜냐? 이런 단서들이 시험장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공부할 때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는 또 거꾸로예요. 국어는 보통 보면 아이들이 공부할 적에 부분적인 내용들에 집중하거든요. 그러면은 부분적인 내용들은 중요한 정보긴 한데 실제로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항상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소설의 일부가 교과서에 인용되어 있다 그러면은요, 원문을 읽고 그 흐름들을 파악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왜? 수능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평소에는 거꾸로 공부를 하는 거죠. 부분적인 내용 하나하나에 다 집착을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어떤 시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감상을 한번 얘기해봐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조차 못해요. 왜? 시 구절구절마다 밑줄 쳐놓고 메모한 내용들만 외운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분명히 없어요. 머릿속에 아예.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단서가 다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입력부터인데 이 부분도 이제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비슷한 측면도 있어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할 적에 목차별로 공부하느냐 주제별로 공부하느냐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자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쭉 돼 있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적에요. 쭉 목차가 이렇게 있죠. 책을 보게 되면은.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보통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요.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목차에서 어떤 해당되는 항목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1대1 대응관계로 문제가 나와요. 이게 내신 문제예요. 예, 1대1 대응관계로. 목차 하나에서 하나의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수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목차가 다 연결돼요. 심지어는 이 교과서에 없는 다른 내용까지도 결합돼서 하나의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1대1이 아니죠. 1대1이 아니라 뭐죠? 다대1이에요. 다대1의 관계에서 문제가 나와요. 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제별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교과서의 목차와는 관계없이. 그래서 저게 평소에 공부를 할 적에 목차별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요. 이 주제별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사실 단서 찾기가 대단히 힘들겠죠. 근데 처음부터 아예 주제별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 주제 자체가 단서니까 단서를 미리 만들어 놓고 공부한 거나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공부한 내용을 쉽게 풀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로 참고서 같은 데 보면은요. 참고서의 앞뒤에 일람표가 있어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고전 문학에 대한 총정리 일람표가 있죠.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현대 소설에 대한 일람표들이 있죠. 주요 작품 누구누구 해가지고 이런 일람표들이 상당히 단서 모음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보통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그런 그 일람표들을 되게 소중한 데이터로 보거든요. 잘 활용을 해요. 근데 좀 공부에 좀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본문에만 주목해요. 항상 내용들을 일대일로 따라가는데 급급해요. 이 단두 모음집을 평소에 활용하는 것이 처음에 입력을 했을 적에 진도가 나갔다. 그러면 나름대로 일람표를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만들어진 일람표를 가지고 흐름을 쭉 정리해 보면은 이후에 검색을 할 적에 훨씬 더 단서 찾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단서를 미리 준비하는 거죠. 위의 내용과 조금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요. 기출문제 분석, 이거, 무조건 놓치면 안 돼요. 이거는 소위 공부를 잘하는 공부 고수를 제가 사례를 계속 소개해 드리는데 대부분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우리가 어떤 시험 공부를 하기 전에는요, 자기가 목적으로 하는 시험에 대해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기출문제 분석은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은, 자,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이거예요. 문제는요, 묻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주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의도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주제를 이해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식의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상황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다른 유형의 이제, 의도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표현된 것이 유형의 차이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다 따져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쉽게 얘기해서 단서 기억이 돼요. 기출문제를 철저히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머릿속에 단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시험에 필요한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키워드들이 머릿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그 단서에 다 연결이 되겠죠. 공부한 내용들이. 무작정 하는 것과 달리. 그래서 이 기출문제 분석은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언어 같은 경우는요. 수능 언어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분석을 철저히 한 만큼 점수가 나옵니다. 전체적인 학습량보다 더 중요한 게요. 기출문제 분석을 철저히 한 만큼 점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인데, 어떤 문제를 풀 적에요.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기출문제 분석과. 습관적으로 단서 찾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나왔을 적에 그 문제는 주제가 뭐냐? 묻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 그 다음에, 의도가 뭐냐? 이거죠. 지식을 묻는 문제이냐? 능력을 묻는 문제이냐? 따라서 내가 좀더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좀더 연습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출제 의도를 미리 읽어보는 거죠. 이러면은요,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건 뭐냐면은, 특별하게 많이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정보들이요. 이런 단서를 기준으로 정리정돈이 됐기 때문에 문제를 딱 보는 순간 관련된 정보가 딱 떠올라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지원군을 머릿속에 이미 활성화시켜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자 검색이 안 돼요. 분명히 아는 내용인 것 같은데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정보 저장에서 복습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중에서 이제 1차 복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1차 복습은 가급적 빨리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들을 하실 거예요. 그랬을 적에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1차 복습을 할 적에 그냥 보는 방식이 있죠. 자기가 공부한 교재나 뭐 노트나 이런 것들을 한번 쭉 그냥 읽어보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검색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은 뭐가 있죠? 떠올려보기라는 게 있죠. 생각을 떠올려보기나 아니면 스스로 자기가 메모를 해보거나 스케치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발표를 해보거나 떠들어본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뭐죠? 단서를 안 보고 머릿속에서 단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해보는 과정이죠. 그러면 단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해서 검색 실패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가급적 정보를 넓은 범위에, 두뇌의 넓은 범위에다가 저장을 해놓으면은 검색 실패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때 필요한 게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반드시. 저한테 이제 이야기 구조 활용법이라는 것이 그럴 때 보이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는 이제 메일이나 문의가 많이 와요. 제가 뭐라 그랬죠? 이야기 구조를 가장 쉽게 머릿속에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단원에 보면 학습 목표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놓은 게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교과서에 다 있어요. 예. 근데, 재밌게도요. 한번 실제 한번, 주변 경우를 한번 살펴보세요. 공부 잘하는 친구 중에 아주 잘하는 친구들은 이걸 꼭 봅니다.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중하위권 친구들 중에 이런 거 눈에 간 친구도 거의 없어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교과서에. 이거를 여러 번 읽다 보면 이야기 구조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내용을 내가 왜 공부하는가? 핵심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상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이야기 구조를 정리해놓고 나서 공부를 하게 되면 정보가 되게 넓게 분포된다고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개인적인 사례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경험이나 다양한 사례들과 연결시키면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시장의 경제 원리가 있다라고 했을 적에요. 빈부의 격차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말 그대로 거지들의 모습과 진짜 아주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자신의 체험이나 경험과 연결시키면은요. 그런 것들은 되게 강하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기억이 돼요. 그리고 횡과 종. 이건 무슨 얘기냐면 특히 이제 역사 관련 과목을 공부할 적에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신라 시대의 얘기가 있다. 신라 시대에 우리가 신라 시대를 공부할 적에요. 뭐 정치, 경제, 사회, 기타 등등 이렇게 공부를 한다. 이게 뭐예요? 횡으로 쭉 정리하는 거죠. 신라 시대라는 것들을 쭉 특징을 나름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하는 거죠. 종으로 한다는 건 뭐죠? 자. 신라 시대 이전, 신라 시대 이후, 현대까지의 과정을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변화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횡과 종으로 이렇게 공부한 내용 정리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폭넓게 두뇌에 정보가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저장된 정보들은 시험 때 대부분 다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특별하게 이제 오더 노트라는 것이 요새 하도 이제 말이 많길래 제가 이제 설명을 또 강조해서 드리는 거예요. 문제를 풀고 나면은요, 틀린 문제다. 라고 했을 적에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 의도가 뭐냐. 주제가 뭐냐, 예? 이런 것들을 정확히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적에 반드시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떤 문제를 틀렸다라고 했을 적에요. 첫 번째, 입력 단계에 문제가 있다.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반복학습이 부족해서 명확하게 기억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라고 또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출력 연습들, 예, 단서가 없거나, 예, 단서가 애매하거나 이래서 출력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생기는 이런 경우일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5단 노트의 핵심은 이 판단이에요, 판단.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거냐, 틀린 이유가, 예. 그 다음에 뭐죠? 판단하고 나면은 집중을 해야 되겠죠. 자. 수학 공부를 어지간히 한 친구들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대부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 여기에 별 문제가 없어요. 네.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 내가 개념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또 막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어떤 문제를 하나 딱 풀었는데 갑자기 공식이 기억이 안 나. 근데 그것도 사실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또 수학 공식을 다 갖다 놓고 막 외워요. 예. 쓸데없는 공부를 하는 경우가 왕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공부의 효율은 대단히 높아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시험의 마무리 전략이 중요하죠. 예. 정말로 마무리가 중요한데, 마무리 전략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거는 뭐냐면 일주일을 준비하라 라는 게 핵심이에요. 일주일을 준비하라. 자,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만약에 실제로 공부하실 적에 활용하게 되면은요, 시험에 무지하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중요한 시험일수록 일주일을 준비하라. 뭐냐,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다.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다시 봐야 될 것들을 미리미리 골라놓는다. 라는 개념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은요, 항상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핵심 주제가 있어요. 어떤 시험에도 묻는 주제, 핵심적인 주제가 있거든요.
주제와 키워드가 있죠. 키워드. 자,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를 좀 해놔야 돼요. 체크를. 왜? 일주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공부한 거, 2년 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일주일 동안 총 정리해놓으려면 다 볼 수가 없죠. 그렇죠? 핵심 주제와 키워드를 미리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여기서 오더노트와 마찬가지인데 꼭 집중형과 분산형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자, 집중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의 노트에 다 모아놓는 거죠. 그렇죠?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이런 것들을 다 공부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을 하나로 다 모아놓는 게 집중형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효과적이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중요해요. 어떤 친구들은요. 노트 만드느라고 시간 다 보내요. 예. 어리석은 짓이죠. 분산형은 뭐냐? 어떤 거는 교과서에 있고요. 어떤 건 참고서에 있어. 어떤 건 문제집에 있어. 대신 중요한 게 뭐냐면 스티커 같은 걸 붙여갖고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분산형 스타일이었어요. 왜? 노트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 낭비가 커. 예. 참고서 그 물론 버릴 거지만 자르기도 아깝고. 근데 어떤 아이들 보면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오더노트가 되게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야, 이 친구 공부 잘하겠는데? 근데 실제로는 머릿속에 별 든 게 없어. 허구한 날 노트 만드는 일에 신경을 다 쓰는 거예요. 의외로 많습니다. 예. 특히 노트 필기로 깨끗하고 예쁘게 하는 친구들일수록 성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예, 실제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취향 유형 문제는 반드시 모아놔야 되겠죠. 자, 문제에는 유형이라는 게 반드시 있거든요. 예, 이건 주제와 출제 의도가 결합된 독특한 스타일의 유형들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취향 유형들 다 모아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시험지를 버리면 안 돼요. 시험지를 반드시 모아놔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시험지를요. 1학년 때부터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그 시험지 다 모아놓고요. 그 문제만 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반복하더라도요. 최소한 상위권에는 갈 수 있어요. 상위권에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험지를 다 버리죠. 자, 시험지를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은요. 대단히 효과적인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법이죠. 비법. 시험지를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되게 기억이 잘 돼요. 자신이 풀어본 시험지를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 제자는 알고 있네. 해봐서 알거든요. 본인이 직접. 뭐냐? 자신이 이미 시험을 볼 적에요. 한 문제를 더 풀려고 무지하게 집중해서 봤죠. 그 기억이 머릿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흔적이, 그 기억의 흔적들이 머릿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 흔적들을 조금만 강화시켜주면은 기억이 완성되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요령을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문제를 딱 봤는데 전혀 아는 사실이 없어. 전혀 모르겠어. 그건 포기해야 돼요. 근데 분명히 알 것 같긴 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이 방법을 써야 돼요. 연상 메모. 뭐냐? 문제를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자유롭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이걸 갖다가 다 기록을 해야 돼요. 메모를 해놔야 돼요. 관련된 부분에다가 밑줄을 치고 아니면은 줄을 쭉 빼갖고 설명을 다 달아놔야 돼요. 생각난 거를 빠짐없이 다 메모를 해놔야 돼요. 예. 그리고 부담 없이 다른 문제로 가는 거예요. 다른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문제에 관련된 단서가 잡힐 수가 있어요. 종종. 예. 물론 운이기도 한데 종종 그런 연상 메모를 하는 과정에서요. 다양한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단서가 될 수 있어요. 다른 문제를 풀다가도 또 단서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 과정에서 다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은요. 제가 볼 적에 20, 30% 정도는 기억을 되살릴 수가 있게 돼요. 예. 연습을 해둘 만한 방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단서를 다른 데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 내용을 내가 어떤 책에서 봤더라.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더라. 기타 등등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건 뭐냐면은 단서를 찾아가지고 관련된 정보로 접근하기 위한 일종의 노력이거든요. 일종의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미리 연습되어 있으면은요. 억울하게 틀리는 문제 있죠. 분명히 머릿속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보가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머릿속에 안 떠오른다는 거죠. 머릿속에서. 실전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특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 있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학 공부 한 만큼 점수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엉뚱하게 하면 안 되겠죠. 예, 단서가 외부에 있는 공부는 꽝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단어나 수거나 구문을 알아야지만 독해라는 공부도 실전에서는 대단히 허약합니다. 마찬가지로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작품 자체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정보만이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자 오늘은 이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조승연 군 이제 얘기를 좀 더 한번 해보죠.